나왔었거든요. 저희가 2월에? 맞죠? 1월인가요? 2월에 맞아요. 근데 이 노래를 다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에 또 끝나가 2023년이 끝나가는 11월에 이렇게 다시 부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. 다들 많이 즐겨주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저희 휴지 좀 줄 수 있을까요? 어머, 여기가 감사합니다. 아주 분위기가 후크후크해서 그런지 맞아요. 굉장히 열기가 뜨겁네요. 사실 저는 이 의상을 제가 입게 된다는 걸 알고 11월에 민소매? 이거 가능한가? 너무 춥지 않겠어? 이랬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뜨끈뜨끈해요 지금. 아 그렇네. 네, 머리가 지금 원래 머리가 따뜻하면 몸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. 지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. 저는 언니가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있길래 와 정말 의상 선택 너무 잘했다. 진짜 너무 부럽다. 이러고 있었는데 왠지 여기가 너무 덥겠구나. 맞습니다. 지금 뜨끈뜨끈해요. 하지만 뜨거워. 근데 저희가 약간 오늘 또 의상 컨셉이 약간 매니아스럽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느껴지시나요? 저희가 매니아 뮤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.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매니아 뮤비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옷을 입고 맞아요. 약간 상처받은 느낌. 네, 그리고 이것도 하잖아요. 이거 히치하이킹. 맞아요. 네. 맞아. 저희가 히치하이킹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의 의상이에요. 맞습니다. 아무튼 그런데요. 제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잠시 그 성수 좀 닦고 가요. 기다려보세요. 잠시만요. 기다려보세요. 이게 한강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마가 한강이 된 것 같은 나는 모자를 들 수 없는 느낌인데요.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? 근데? 아 밥 아직 안 드셨어요? 하긴 지금 7시니까 저녁 먹기 약간 애매한 시간이죠. 그쵸? 아 근데 매니악을 들으시면 안 먹어도 배부르실 거예요. 안 먹어도.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무대를 보면은 약간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이고 이미 지금 6시 앨범 나오자마자 전곡 다 들어보셨잖아요. 그쵸?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온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저희가 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말이죠. 이번에 말이죠. 준비한 곡은 말이죠. 말이죠. 바로 저희가 또 무슨 곡이 남아있을까요? 아 지금 뭐, 아 그럼 힌트를 좀 드릴게요. 힌트를 드릴게요. 잠시만요. 힌트. 아이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. 오! 힌트를 드렸는데요. 아시겠어요 이제?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. 저희 비비지의 비비지의 환상 들려드리겠습니다.